요즘 캐나다 정부는 유학생을 줄인다고 난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 기준으로 캐나다에 있는 유학생들이 100만 명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는 35만 명이었던 것이 팬데믹을 지나며 3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증가로 인해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주택 문제와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정부가 유학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민 대부분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학교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제화에 역행하고 좋은 인재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속마음은 수입이 줄기 때문입니다. 유학생들은 내국 학생들보다 높은 수업료를 내고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줄인다고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2024년에 시작된 학기에는 48만 5천 명이었던 것을 2026년에는 43만 7천 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대폭 줄인다고 하지만 여전히 4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대학들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퀘벡을 예를 들면 퀘벡주에 있는 정식 대학 11곳 중 10곳은 변함이 없습니다. 크게 줄어드는 곳은 유학생 장사를 하는 일부 사립대학들입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캐나다 내의 유명대학에서 공부하려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까 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학을 하려면 학비뿐만 아니라 주거비, 일반 생활비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유수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 조사기관에서 실시한 QS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 2025년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은 학문과 고용주들에 대한 평가와 연구성과 등을 기준으로 대학 순위를 매겼습니다. 모든 학비는 1년치를 나타내는 것이며 주거비는 렌트 조사기관 발표에 의한 것입니다. 토론토 대학은 2024년 QS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에서 2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캐나다 대학 중 탑입니다. 얼마 전에 저프리 힌튼 토론토 대학 교수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을 만큼 학문적으로 뛰어난 대학입니다. 1827년에 설립된 이 대학은 방대한 연구시설로 유명한 공립대학입니다. 학생들은 700개 이상의 학업 프로그램 중에서 자신의 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은 캐나다에서 가장 큰 학술 도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개의 단과대학과 3개의 캠퍼스가 있으며 가장 오래된 것은 토론토 도심에 있습니다. 그 외에 미시사가와 스카보로 두 곳의 의성 캠퍼스가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의 학기 수업료는 이와 같습니다. 수업료 외에 들어가는 돈은 어느 캠퍼스에서 공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책값이나 랩탑 같은 학습도구 구입에 $1,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캠퍼스 기숙사와 식대로는 연 $8,000에서 $15,000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일 기숙사를 원치 않으면 콘도 같은 것을 렌트해야 하는데 투베드룸인 경우 $3,000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이를 두 명이서 쉐어하면 한 사람당 $1,500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교통비, 통신비, 식비 등을 포함하면 월 $1,500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맥길 대학은 캐나다 내에서 좋은 대학을 선정할 때 항상 선두 그룹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 대학은 현재 여러 시설에서 1200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맥길 대학 재학생의 30% 정도가 유학생입니다. 이 대학의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의 학비는 이와 같습니다. 맥길 대학이 소재한 몬트리올은 많은 일자리, 질 높은 캠퍼스 라이프 등으로 2025년 QS가 선정한 학생들이 가장 지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전 세계 생활비를 조사해 발표하는 눈베오에 따르면 몬트리올은 토론토나 밴쿠버와 같은 도시에 비해 생활비가 저렴하다고 합니다. 만일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투베드룸을 렌트하면 $2,300가 필요합니다. 이를 두 명이서 쉐어하면
한 사람당 $1,150면 충분합니다. 1908년에 설립된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은 캐나다 내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로 많은 분야의 학문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대학은 밴쿠버와 오카나간에 두 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6,500명의 재학생이 있으며 세계 140개가 넘는 나라로부터 학생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UBC는 국제경제학, 식료품시장 분석, 그리고 언론 분야에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을 돕기 위한 특별 어드바이서 제도가 있어 국제학생들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학비는 이와 같습니다. 밴쿠버는 올해 초 한 조사기관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생활비가 그만큼 많이 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투베드룸 렌트비가 $3,700입니다. 둘이 쉐어해서 사용하면 $1,850가 필요합니다. 엘버타 대학은 2024년 QS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에서 100위 안에 들어간 대학입니다. 에드먼튼의 3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으며 200개가 넘는 학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의 학기 수업료는 이와 같습니다. 엘버타는 저렴한 생활비나 경제성장 가능성으로 인해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에드먼튼은 엘버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렌트비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투베드룸인 경우 월 $1,650이어서 두 명이 나누어 사용하면 $850면 충분합니다. 워터루 대학은 지난 32년 동안 조사한 맥클린 대학 랭킹에서 30년을 캐나다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대학은 산학협동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학생들은 이를 통해 유명 회사로 실습을 나가 실전 경험을 쌓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대학의 메인 캠퍼스는 온타리오주 워터루에 있지만 키치너, 캠브리지, 그리고 스트라트포드의 의성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비는 이와 같습니다. 생활비는 캠퍼스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2024년 9월을 기준으로 할 때 워터루 투베드룸 렌트비는 $2,350입니다. 둘이 사용하면 한 사람당 $1,175입니다. 캐나다 대서양 연안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데라우지 대학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대학은 2024년 QS 유니버시티 랭킹에서 275위에 올랐습니다. 이 공립연구대학은 노바스코샤에서 가장 큰 규모로 헬리팩스의 3개의 캠퍼스, 바이블힐의 1개의 캠퍼스, 그리고 뉴브런즈윅주 세인트 존의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13개 학부에 2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자랑하며 캐나다 대학 그룹인 U15의 일원입니다. 1년 학비는 이와 같습니다. 헬리팩스 캠퍼스는 다운타운에 자리 잡고 있어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으며 파트타임 잡을 구하는 데 용이합니다. 최근 인구가 급증하는 관계로 렌트비는 다른 지역과 비슷합니다. 2024년 9월을 기준으로 하면 투베드룸이 $2,650입니다. 1907년에 설립된 사스케치원 대학은 주
주에서 가장 큰 교육기관입니다. 이 대학도 15개로 구성된 캐네디언 리서치 유니버시티 회원 대학입니다. 100개 이상의 학위나 자격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03개국으로부터 온 3,000명 정도의 유학생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의 학비는 이와 같습니다. 대학이 위치해 있는 사스카툰은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렌트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베드룸이 $1,475로 전국 평균보다 26%나 낮습니다. 이를 둘이서 쉐어하면 한 사람당 $737면 충분합니다. 1877년에 설립된 유니버시티 오브 매니토바는 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대학입니다. 메인 캠퍼스는 위니펙 도심으로부터 대중교통으로 약 20분 거리에 있으며 4개의 단과대학과 연구실, 그리고 학습 공간을 포함한 90개 이상의 주요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운타운과 주전역에 수많은 위성 캠퍼스가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학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많은 산학협동 기회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에 걸쳐 유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대학이 되었으며 현재 학생의 22.7%가 유학생입니다. 1년 학비는 이와 같습니다. 위니펙은 토론토나 밴쿠버 또는 몬트리올 같은 대도시보다 생활비가 적게 듭니다. 심지어는 헬리팩스보다 적게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신문사에 의해 캐나다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 번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기숙사에 머물고 싶지 않은 학생들이 투베드룸을 렌트할 경우 비용은 $1,698입니다. 이상으로 캐나다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학 몇 군데를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대학들은 이에 준해 학비나 생활비를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